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부 몽골 구독자분들이 요즘 하입을 받고 있는 여성 래퍼가 몽골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래퍼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는 그 트리플 X 어워즈 사이퍼 영상에서 제가 한번 봤었고, 요즘 몽골 힙합을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마다 추천 영상에 이분의 비디오가 자주 뜨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빈나라는 이제 여성 래퍼인데, 사실 몽골에서 제가 여성 래퍼에 대한 언급은 자주 안 했었죠. 미스잼이나 뭐 네네 같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 것 빼고는 사실 여성 래퍼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 몽골 랩게임에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유니크한 감성이 있고 특출한 재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입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UB 프리스타일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저는 트리플 X 어워즈 때에 이제 출연해서 보여주신 퍼포먼스로만 기억되는 게 다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부터 하입을 받고 있던 뮤직비디오가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바로 Finally라는 뮤직비디오였고, 이게 저는 추천 영상에 자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래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어떤 바이브를 정확하게 갖고 올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는 3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에서야 이 래퍼의 어떤 존재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고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베이빈나의 Finall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가 아주 매콤하네요. Finally, 약간 도발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 오, 재밌는 거는 제가 미스잼도 봤고 네네도 봤고 지금 베이빈나 이분까지 봤잖아요. 일단은 세 명의 여성 몽골 래퍼들의 느낌들은 랩 스타일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사실 요즘 아이스 스파이스가 엄청 떡상을 하는데, 아이스 스파이스도 보면은 막 니키미나스나 카리비처럼 막 되게 하드하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랩을 막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차분하면서도 섹시함도 보여주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하드코어한 매력을 보여줬던 여성 래퍼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 이 래퍼한테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가사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차분한 톤 속에 거친 가사가 되게 인상적일 텐데. 플로우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하,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이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오프화이트 조던 4잖아요. 아, 이거 조던 4에 저는 혁신을 가져온 신발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은 뭐 시세가 거의 뭐 화성을 갔죠. 예. 네. 아, 새 신발을 신고 플렉스하는 그 장면들을 딱 넣어주는구나. 아, 멋있네요. 오호호호호. 플로우는 되게 스킬풀한 느낌이 많이 있네요. 오. 되게 스니커즈 개사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막 아까 유니온 조던 박스도 보였던 것 같아.
좋은데요? 저도 미스엠의 플로우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원숭미 있는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거든요, 랩 플로우에서. 근데 내내 이분은 되게 소프트하면서도 되게 짜임새 있는 플로우들을 제가 몇 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비나 이분은 그냥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 두 래퍼의 장점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의 플로우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재밌어. 절대 뭐 톤을 막 과격하게 투머치하게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막 니키미나즈나 카리비처럼 막 그런 뭔가 과격한 무브먼트? 좀 임팩트 있는 좀 굉장히 센 퍼포먼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느낌이 아닌데 음악이나 이 사람의 뭐 톤, 랩 플로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아, 이 베이비나라는 래퍼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 벌스2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제가 뭐 가사는 모르니까 플로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으면 벌스2가 굉장히 벌스1보다는 스케플하게 들렸고 왜냐하면 되게 현란한 플로우들을 벌스2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약간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108만이에요. 제가 몽골 구독자분들한테 듣기로는 몽골의 인구수 대비 힙합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는 거는 이제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래퍼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몽골 힙합 팬들한테도 뭔가 좀 하입을 받고 있는 느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 왜 이렇게 여자 래퍼에 대한 풀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거지라고 저는 좀 가끔씩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여성 래퍼들이 씬에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뭐 제가 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좀 뭔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뭔가 다양한 신예들?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